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데뷔 이제 1년 안 돼서 그 3부전 한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단계시잖아요.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아무튼 커다란 성과를 하나 이루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소감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같은 세계관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앨범이지만 그 앨범마다 분명한 차별점이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누가 좀 답해 주실까요? 네, 서경입니다. 네. 우선 저희 이번에 밤의 공원 파트 3는 밤의 공원의 완결편이자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 공원소녀는 항상 많은 분들께 꿈과 희망이 되어드리고자 저희 공원소녀만의 차별화된 음악으로 항상 그룹분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이제 응원과 위로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밤의 공원이 끝나고 나서도 네. 다른 앨범들도 저희 공원소녀만의 이제 응원하고 그리고 응원과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응원과 그리고 힘이 되겠다는 의미를 넣어서 저희 공원사람만의 음악을 만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이요. 네, 서영입니다. 그리고 저희 앨범을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자세히 보시면 영어로 된 짧은 글들이 페이지마다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 글들을 파트 3까지 다 읽어보시면 하나의 소설이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짧은 소설은 공원에서 만난 소녀들이 겪는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로 담아낸 것인데요. 그 이야기들은 소녀들의 성장과 그리고 소녀들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음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이야기로 담아낸 그런 이야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파트 3는 마지막 장이지만 그 다음으로 가는 새로운 장을 저희가 또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여드릴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데뷔 때부터 이어왔던 3부작을 이제 완결편을 보여드린다는 거에 있어서 약간 조금은 아쉬움 남기도 하지만 저희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또 한 번에 읽어봐 주신다면 또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민주야, 레나야. 왜 언니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웃었어요? 아니, 예. 너무 잘 말해줘서. 잘 말해줘서. 고마워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가 어떤 일곱 소녀이기 때문에 또 얘기가 일곱 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빅스의 라비씨가 작곡한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곡 중에. 그거는 원래 인연이 있었나요? 아니면 작업하면서 뭐 같이 에피소드나 뭐 조언을 듣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네, 미안합니다. 네, 이번 수록곡 중에 레시피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빅스 라비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제목에 For Simon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Simon. 네, Simon은 제가 일본에서 키운 네. 고양이 이름이 고양이군요. 네, 그래서 네. 녹음할 때 고양이 소리 나왔는데 네. 먼저 라비 선배님 고양이 소리 해주셔서 제가 녹음할 때 긴장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라비 선배님의 잘 할 수 있어요. 있다고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예, 라비 씨한테 고마움도 느끼고 민주 양도 네. 예, 라비 씨하고 네. 민주입니다. 미아 언니가 이제 일본에서 커버 활동 팀으로 오래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빅스 선배님 노래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라비 선배님께서 저희한테 네. 이렇게 곡을 준 것도 너무 기쁘고 가수 선후배로서 음악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런 인연이 또 있었군요. 예,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레나양한테도 굉장히 또 궁금한 게 많죠. 레나양은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한 끼즈 쇼에도 한번 출연했었고,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수 이은재 선생님이라는 그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가 됐는데, 어머니가 반응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 사실 제가 데뷔 전에 어머니한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네. 엄마의 노래가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한끼 잡쇼 방송 그때 엄마가 제 얘기를 듣고 되게 실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네. 한끼 잡쇼 방송이 나가고 어머니 이름이 실시간 검색에 오르고 하면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어머니한테 받기만 하다가 네. 저도 드디어 선물을 뭔가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내가 하는 걸 우리 딸이 또 이어서 하고 있고 네 진짜 잘했습니다. 효도한 것 같고 닭발은 맛있었나요? 닭발 맛있나요? 아, 닭발 그때 처음 먹었어요. 드셨다고? 못 먹었어요? 네. 근데 민주 형이 설명해 줬잖아요. 어떻게 먹는 법이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 입에 넣었는데 네 그래요. 좀 많이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또 너는 여름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데 뭐 쟁쟁한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와중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걱정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뭐 그런 경쟁하는 마음가짐이랑 그래도 이번에 어떤 속계 성과를 좀 달성하고자 하는 뭐 그런 목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목표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소령입니다.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으로 여름에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1집, 20대는 그냥 마냥 활동하는 게, 무대를 하는 게, 팬분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게 그냥 즐겁고 마냥 설레기만 했다면 네. 이제는 3집을 내게 됐으니까 뭔가 조금 더 잘해야겠다,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하는 각오도 생기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더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 조금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데뷔 앨범 때 더 쇼에서 1위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1위를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해야죠, 그래서 이번 활동 때는 꼭 정말 저희가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1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위 해야죠.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음악 프로그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엔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떤 목표가? 네, 엔입니다. 우선 저희 팀 이름에 담긴 뜻처럼 저희 음악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즐거움을 느끼시고 또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멤버들의 이름과 다양한 매력을 아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보는 게 이번 활동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겠다. 자, 목표가 일단 1위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1위 달성했을 때 공약!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공약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소소입니다. 소소야? 네. 만약에 저희 진짜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현장에 오신 분들께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선물이요? 네. 뭔지 어떻게 얘기 안 해주니까 그냥 선물 주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 특별한 선물?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고요. 네. 일단 공약 또 있습니까? 혹시 공약? 네, 민주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예. 저희가 데뷔 전부터 버스킹으로 저희를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네. 더 가까이서 여러분들에게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네. 이번 노래로 저희가 버스킹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위를 하면 버스킹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지키셔야 돼요. 미아양. 자 우리 소소형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 오신 팬분들께 선물을 드린다. 그리고 민주양 얘기한 것처럼 버스킹을 통해서 또다시 선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공약 두 개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노래가 중독성이 있는데 수능 본질곡에 대한 욕심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김영석 PD님이 어떤 응원을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이제 보내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레드썬이 퍼즐몬이랑 핑키스타를 잇는 곡이라고 아까 M씨가 했는데 그 타이틀곡이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아까 앨범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고 그건 없어서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레나입니다. 네.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고모소녀의 음악은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고 또 위로를 드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수능 금지곡보다는 수능 수험생 여러분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들어가지고 니네 듣지 마. 고모소녀 노래 그만 들어. 공부해. 이렇게 될까봐. 그래도 될까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예, 맞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이 김영석 PD님에 대한 질문이었죠?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엔양? 네,
해입니다. 이번에도 1집에도 김유석 PD님께서 저희 수록곡을 써주셨는데요. 이번 3집에도 수록곡 벌스테이거를 써주시면서 저희에게 또 도움을 주셨고요. 항상 힘내고 잘 지켜보고 있다. 항상 힘내라 이런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되게 따뜻한 얘기 많이 해주시죠? 되게 인자하시고 만나면 인사도 되게 잘 받아주시고 맞아요. 좋으십니다. 저랑 같은 샵이거든요. 샵에서 항상 보는데 되게 따뜻하시죠? 네, 좋으시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아까 N양이 그 답변을 해주긴 했는데 타이틀곡이 어떻게 이어짐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네, 설명입니다. 먼저 저희 데뷔곡 퍼즐문은 저희가 소녀들이 이제 꿈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야기고요. 네. 그런 곡이고,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곡 핑키스타는 저희가 그 찾은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이고요. 네. 이번 세 번째 레드썬은 저희가 그렇게 달려가는 꿈을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꿈을 이루자, 이룰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이라서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네. 점은 네. 저희 곡 제목을 보시면 첫 번째는 문, 두 번째는 스타, 세 네. 번째는 썬으로 아. 이렇게 연결되는 아 그러네요. 네. 달, 별, 해 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런 재미있는 요소도 네. 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이어갈 수 있겠어요. 바다, 파도, 뭐 노을, 안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잡았어요. 컨셉 좋습니다. 잘 잡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무대를 보니까 되게 공연을 많이 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디테일한 퍼포먼스가 좀 돋보였는데요. 좀 준비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태연장의 앨범을 내서 완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원소녀의 음악 과 생각이 독특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셨는데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 공원소녀의 음악은 어떻다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서경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안무 연습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쓰러지는 엔딩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엔딩이 이렇게 멤버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민주 언니와 미아가 미아 언니가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동작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 안무랑 가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댄스 선생님께 안무에 넣어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서 네, 그래서 마지막 엔딩 포즈는 멤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야, 미아야? 언니. 일단 아이디어 제공했네요. 네. 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질문이었죠? 두 번째 공원선의 음악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공원선의 음악은 저희가 공원선의 음악을 들려드릴 때 그 목적처럼 뭔가 희망이 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듣고 싶은 음악 찾아 듣고 싶은 음악 또 하나를 들으면 그 다음 곡까지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 이제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까? 준비 잘하고 나왔습니까? 어떤 쟁쟁한 경쟁자 분들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1위를 해야 또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네,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등을 하면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께 2집 활동 앞서 이제 질문을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